우리 땅, 이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태어난 작가로서 한번 나의 주관적인 시선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인의 땅이라는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죠. 우리나라 뭐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도시도 다니기도 하고 뭐 시골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왔는데 그 제목 자체가 타인의 땅이라는 것은 일단 저 자신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라든가 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부족했고 또 그 80년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변혁기적인 시절입니다. 그 일단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타인의 땅이라는 것을 하여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냥 사는 모습 속에 늘 저는 가까이 찍은 거라 특별히 어떤 뭐 소재나 주제를 정해놓고 찍지 않았고 그냥 삶 속에서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찍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그래도 이제 우리 것, 뭐 우리 땅이라는 어떤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동해에 가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 그 바닷가는 늘 그런 그 굿의 행식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해 별신굿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기존 해왔던 시각들을 이렇게 찍고 해왔었는데 오늘 그 필름을 현상을 해서 라이트 박스 위에 올린다고 그 보는 순간 그 한 장의 사진에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그 사진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저희 사진의 방향이 완전히 달려졌거든요. 그냥 그 전에는 사회적인 현실이나 사회적인 어떤 것을 고발 형식으로 갔다면 그 사진 한 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땅, 우리 민족, 우리 전통, 우리 정신 그쪽으로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뭐 충돌과 반동이라는 작업으로 완성이 됐죠. 그 제목을 충돌과 반동이라고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진 자체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프레임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굉장히 부닥치고 동요하고 반동하고 한다는 그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진 속에서 에너지가 크다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전통에 대한 그런 한 같은 어떤 그런 것도 가슴에 남아있지만 저 가슴 속에 그거와 더불어 또 더 큰 어떤 내뱉고 싶은 에너지가 있어요. 막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있다고 가슴 속에 아마 그런 것들이 정말 머리로 찍혀지지 않고 가슴으로 찍혀졌기 때문에 그게 충돌과 반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목도 충돌과 반동이라 지었죠. 사진을 진행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대상들 크게 한 세 가지쯤 나눠져요. 일단 우리의 이제 백민들 농촌에 사는 그런 약간 어르신네들을 만나게 되고 약간 이제 무당들 예, 무당들 쪽과 또 스님들 절간들 예.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기반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섞여서 이제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힘이거든요. 저 자신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슴 속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무엇인가 기억할 수 없는 그 4살, 5살 정도의 때의 상황이 저는 아주 뚜렷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부모님이 절을 다니고 구슬을 하고 노인네들하고 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 아슬아하고 아름답고 가슴 시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뭐 이 땅에야 다니면 절이고 또 보면 구시고 뭐 얼마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 가슴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가면 기분이 좋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게 사진에 많이 뭐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칼을 안 찍느냐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칼라를 찍으면 그 칼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뭔 말이냐면 저는 사진의 어떤 본질 느껴지는 그 직관
그 순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칼라를 찍으면 어떤 형식적인 행태적인 칼라가 보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는 빨간 지붕? 그럼 아무나 그 본질과 관계없이 빨간 지붕이 눈에 들어와. 그렇게 찍게 돼. 그런 식으로 찍고 싶지 않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칼라를 안 찍는 거죠. 아마 저는 그 입자적인 면에서는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트라엑스 필름을 좋아합니다. 그 트라엑스의 그 까칠까칠함, 그러니까 그 뭐 큰 포맷의 사진은 아주 매끈하고 세련되지만 저 취향이 내지는 저희 삶의 모습이 그런가 봐요. 약간 그 우리들이 그 황토백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좋고, 또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좀 매끈한 사람보다는 좀 까칠까칠한 사람이 좋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는 그 트라엑스를 많이 써왔고, 그런 구도적인 면, 저 구도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좀 비끄러져 있죠. 근데 어떨 때 바로 찍으려고 하지만 찍혀지지가 않아요. 샷터가 눌러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저 마음 속에서 용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관과 저희 무의식 속에서 나왔던 어떤 느낌과 일치했을 때 찍어지는 부분이라, 그건 저희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어떤 무의식 속 직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삶 속에, 저희 가슴 속에 그런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뭐 구도가 바라다든지 뭐 입자가 곱다든지, 저는 그거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찍게 되고, 그리고 찍고 나면 아주 기분도 시원하고 아주 무엇인가 자유를 찾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충돌과 반동을 2002년도 전시했거든요. 또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 에너지라는 전시를 했었고, 아마 그 내용들은 그 충돌과 반동은 우리 땅의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찍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발표했던 에너지는 그 우리 민족이 살았고 늘 부족해 왔던 그 땅, 산, 그리고 그 가슴 시린 그런 계절, 아마 그런 것들을 찍었었어요. 근데 찍으면서 뭐라 그래, 사람이 아닌 어떤 풍경들을 찍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작가가 침묵하는 겁니다. 정말 침묵했을 때 그 대상과의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이 깊을수록 그 소통은 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정멸이란 것, 뭐 이런 것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 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고, 그 작업을 전시를 끝내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 너희 주변부터 돌아봐라. 너희 주변에서 찾아라. 이겁니다. 순수를 이 도시에서 찾고 싶고, 근사한 에너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